안녕하세요. 대형 데뷔 마마 신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네. 평상시에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일이에요. 뭐 뉴스에도 나오고 정말 뭐 큰 대기업 뉴스는 아니지만 카톡 신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카톡 신점? 네, 문자 신점, 신점 아니면 카톡 신점. 들어는 봤는데 네. 그것도 논란이 좀 많죠. 인생이 장난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들의 인생을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듣고자 왔을 때 네. 애절한 마음도 중요한 거고 네. 살고자 하는 마음도 중요를 했었을 때 네. 저희 같은 제자님들이 빌어주고 또 그 손님들이 삼합이 맞았을 때 삼합이 일치가 됐었을 때 덕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장난으로 보는 거 같잖아요. 장난인 거 같고. 그렇죠. 근데 네. 일단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가능한 건가요? 카톡이나 문자로 신점을 본다는 하시는 분들은 또 가능하시죠. 가능하긴 한 거예요. 네, 가능한데 네. 저 이게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특색이 네. 틀리듯이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신당은 상담을 와서 직접 얘기를 주고받고 해야 되는 게 있지 전화로 갔다가 이렇게 말하거나 전화 상담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혹시 봐달라고 하셨던 분도 계셨나요? 많았죠.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럼요. 엄청 많이 와요. 하루에 수십 통, 진짜 수백 통 이렇게 오는데. 네. 그냥 뭐 앉아서 쉽게 하는 길로 된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타로점이나 저런 뭐 지하상가나 이런 데 가면 그냥 쉽게 쉽게 봐주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셔갖고 보셔야지. 카톡 신점이나 문자로 신점을 보는 게 네. 선생님 기준에서 뭐 잘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뭐 잘했다 잘못했다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분들이 전화로 봐줄 수 있는 답이니까 네. 다 드리는 거겠죠. 근데 이제 저는 저의 신당의 루트만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뭐 그분들이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또 그분들 역시도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닌 거라는 얘기죠.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병원을 가실 때 전화로 진단을 받지는 않잖아요. 뭐 의사 선생님이 출장을 나와갖고 고철을 주거나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추후에 네. 나중에라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추후에 저는 아직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뭐 현재까지는 네. 저의 신당의 어른들 그 기품 따라 방문 상담 이걸로 방문 상담. 예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예의 있게 이렇게 청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말장난을 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맞는 말도 아니라고 네. 거짓말을 친단 말이에요. 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슨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 제자가 신의 신당에 정말 애절해서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그 소중한 마디를 듣기 위해서 신령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로 갔다가 그냥 영혼 없이 뭐 물어보고 장난치듯이 얘기하는 거는 상담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물론 뭐 문자 상담이나 카톡 상담을 보시는 분들이 네. 잘못됐다는 거는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또 문자 상담, 카톡 상담을 보는 손님들도 네.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럼요. 이거는 그냥 정말 선생님 개인적인 네. 견해예요. 그렇죠. 견해라는 네. 영상만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